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5월 25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 오전장에 분위기 좋게 연타로 3연타로 갔는데 후반부에 이리저리 꼬였습니다. 제주 첫 경주부터 10번 별빛 하늘에 2번 글라각에 8배짜리 8.0배짜리 완짱 대끼리는 꽂고 갔죠. 6번 카랑카랑 8.0배 완짱 돈 좀 조금 만들었고 제주 2경주는 뭐 대끼리로 들어왔고요. 2.8배 제주 3경주 또 연타로 첫 번째 승부처에서 달라박스 대가리 5번 마 황해 여왕. 자, 인기 1위 7번 리듬 항우가 아니고 노리는 놈 있다. 쌍승식은 37.3배, 복승식 18.3배, 삼복승 20.3배. 아, 기분 좋게 오전장 1, 2, 3으로 싹쓸이가 갔는데 부산 2경주에서 삑사리가 났어요. 이 아나짜리 8번 고트 킹 이지 이놈을 놓고 잘 때렸는데 4번 스토미데이를 빼버렸습니다. 야, 한 50배짜리였는데 그때부터 김이 세더니 좀 삐딱선을 탔습니다. 많이 좀 아쉬움이 남았던 하루인데요. 빨리 잊고 자, 토요일 경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과천 3호 6구 11 제주 1 3 5. 자, 메인 승부가 중간에 세 개입니다. 과천 3 5, 아, 과천 5 6 9. 제주는 3경주와 5경주고요. 메인 승부.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특히 내일부터는 10시 40 35분이 1경주죠. 10시 35분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새벽에도 괜찮으니까요.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입니다. 오늘 중배당급 이상 경주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과천 3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 제가 요 위에 직전 상태가 꽝이었다. 8번 마 브라이트 위너인데요. 자, 요거는 오픈하는 달러박스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8번 브라이트 위너 요놈을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때리겠습니다. 제가 8번을 오픈을 하는 이유는 조인건이가 탔는데요. 직전에 빅투아르기스가 탔었죠. 직전에 빅투아르기스가 탔었던 브라이트 위너 얘가 직전 경주에 체중이 뭐 한 10여 킬로 가까이 쪘죠. 11킬로 쪘네요. 11킬로. 직전에 체중이 좀 찌면서 애가 좀 둔탁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체중이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체중이 좀 빠져야 되겠다. 몸도 무거웠고 체중도 쪘고 요번 경주 대비해서 아주 조교를 빡빡 갈아놨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체중이 좀 빠져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몸이 무거우니까 따라붙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요번 경주 8번 마
브라이트 위너. 뭐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선행 조건까지 만나서요. 자, 8번 브라이트 위너를 놓고 후차권에 직전 경주에 아쉬웠던 또한 놈, 그다음에 불안한 인기마 한 놈, 꺾고요. 직전에 아쉬웠던 한 놈에다가 완장으로 때려먹는 조철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에선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5경주, 6경주, 9경주, 요 3개 경주가 연타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3연타로 한번 싹쓸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 현장 가면요, 완전히 강대가리가 이 4번 라운더 클리퍼가 강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그래서 5경주가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대가리가 있는데 무슨 달러박스냐? 야, 5번, 아, 4번 라운더 클리퍼는요, 3연속 입상이죠. 상당히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4번 라운더 클리퍼. 이여기가 세 번을 다 탔는데, 첫 번째로 기승지수가 바뀌었습니다. 유승환이로. 그리고 이놈은요, 결정타가 없어요. 제가 그러죠, 항상. 2착만 연속되는 애들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선행을 가도 잡히고, 따라가도 2등이고, 딱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레이팅이 꽉 차가지고 4번 라운더 클리퍼. 아, 레이팅은 아직 좀 남았네요. 그래서 부담 중량이 별로 안 올라갔는데, 얘는 연속 3연속 2착이에요. 3연속 2착, 3연속 2착. 이런 애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러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인기 1위, 요거는 와도 놓고 때리는 게 아니다. 와도 놓고 때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4번 라운더 클리퍼는 뒤로 돌려놓고요.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라운더 클리퍼 정도는 때려잡으러 갈한 놈. 요번 경주 선행마가 3번 골든라인, 8번 스톰가이 두놈 정도 있는데요. 별로 그렇게 센 놈들이 없죠. 자, 요번 경주 한 템포 빠른 무빙으로 뜨면서 가마치기로 올라올 한 놈. 자, 고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배당을 노리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가 아니라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첫 번째 메인. 결론은요, 대가리 팔리는 4번마 라운더 클리퍼가 아니고,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라운더 클리퍼가 부러지는 배당까지 때려먹는,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짭짤하게 상한가방 걸릴 것 같습니다.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6경주
두 번째 달러 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5등급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야, 요번 경주도 역시 달러 박스를 놓고 들어가는데 혼전입니다. 혼전. 어느 놈 하나 믿을 놈 없는 왕혼전입니다. 왕혼전인데 조철은 이런 경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다. 뭔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고배당으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고배당으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뭐 2번 마파람이나 9번 사라문드나 자, 이런 말들. 2번 마파람. 이용호 기수. 대가리 팔때못 믿죠. 자, 선행도 편하게 못 가고요. 1번 대지역을 뭐 3번 호명에이스 다 1, 2, 3번이 빡침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자, 9번만 사라몬드는 출축 공백이 좀 우려가 됩니다. 뭐 기본 능력은 분명 있는 놈이지만 출축 공백이 좀 있다. 재검도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인기 대가리로 팔릴 만큼 기본 능력이 센 놈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래서 자, 요번 경주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말들 말고요. 직전에 전개가 완전히 니주구리 앞바빠 꼬였던 제대로 뛰었으면 분명히 입상을 했을 한 놈. 자, 요번 경주 입상의 찬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달러 박스 승부로 6경주를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6경주. 자,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이제 후반부 경주로 들어가는데 9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입니다. 9경주가 어디 갔냐? 9경주. 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또 하나 써놨죠. 누구나 다 보는 9번마 영웅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자, 영웅 부활. 요것도 역시나,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세 번째 메인. 여기서 3연타로 상한가를 한번 지져먹는 그런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5경주, 6경주, 9경주. 자, 이 9번마 영웅부활이 대가리가 팔리죠. 헤리카심 기수. 직전 대비 2kg가 늘었는데요. 자, 9번마 영웅부활. 분명히 하늘에 딱 보면 9번마 영웅부활. 최근 3연속 입상 때리고 있고요. 뭐 하자 잡을 게 별로 없습니다. 딱 하나 2kg 늘었다는 거하고 문세영에서 헤리카심으로 바뀌었다는 거하고 제가 이번 경주 9번마 영웅부활을 뒤로 돌리는 이유는 이유가 두 가지다. 첫째로 조철은 조교를 전문으로 조교를 그렇게 비중을 많이 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직전 대비 조교시 모습이 영, 꽝입니다. 새벽 조교시 모습이 영, 상태가 꽝이다. 뭐 그렇다고 아예 어그적대고 뭐 파행기 있고 이런 거는 아닌데, 직전 경주 대비 활력이 많이 떨어진다. 자, 두 번째 이유. 부담 중량이 올라갔죠.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로 밀리고
부담 중량 늘고, 분명히 요거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부담 중량과 코스, 거기에 기수까지 여러 가지로 그냥 아무나 턱 보면 9번마 영웅발이 대가리지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불안한 구석이 상당히 많다. 자, 그래서 9번마 영웅발이 들어오면 조금만 먹겠습니다. 영웅발이 들어오면 조금만 먹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유난히 직전 경주 전개가 꼬였던 아쉬웠던 그런 놈, 어떻게 보면 방심패를 줘도 하자가 없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기승 기수가 조금 아니한 말몰이를 했던, 그래서 아쉬웠던 달라박스 대가리. 이 9번마 영웅발은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자신있게 세 번째 메인인데요. 주력도 9번이 아닌 아나짜리 중배당에다가 상한가 한 방을 때려 조지겠습니다. 자, 구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과천 11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2등급 1800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마지막 경주까지 혼전인데요. 자, 이 승부마 둘이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마지막 승부처다. 2번 파워군주, 3번 이다나음. 얘네 둘이, 승군마 둘이 대길이다. 물론, 2번 파워군주도 그렇고, 3번 이다나운도 그렇고, 최근 뭐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다나운은 4연속 입상이고, 파워군주는 4전 중에 3승이고, 뭐 대단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요두 마리가 대길인데, 두 마리가 다 승군마죠? 두 마리가 다 승군마다. 얘네 둘이 손잡고 들어올 만큼 2등급 편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명색이 2군 조판입니다. 2군. 좀 있으면 이제 최고군에 입성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놈들인데, 승군마 두 마리가 손잡게 하고 들어올 조판은 아니다. 둘 중에 한 놈은 꽂을 수 있어도 두놈다 들어오는 조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놈을 놓고, 2번, 3번 포함해서 둘다 실족했을 때 나오는 중고배당까지. 자, 마지막까지 달랏박스 한번 놓는데, 얘가 안 팔려, 안 팔려. 배당이 삼삼합니다. 얘가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 아마 현장에서는 좀 바람이 불지도 모르겠는데, 사전 인기상으로는요, 요번 승부는 30배 전으로 마번을 봅니다. 30배 정도. 마지막 달랏박스 승부. 놓치지 마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가 135. 메인 승부는 제주 3경주와 5경주입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이 방송 끝나면 자, 늦은 시간도 괜찮으니까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1경주부터 보겠습니다. 과천 경마는 달라박스 승부가 거의 대부분인데 제주 경마는 초반에 두 개는 찍어 먹기로 들어갑니다. 자,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2세 이상 마필들이고요. 뭐 제주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쟁일 터지는 걸로만 노리다 보면 적중 확률도 또 그만큼 떨어질 것 같고 제주는 좀 쉽게 가겠습니다. 자, 1번 마 고출력입니다. 제가 뭐 2착 연속하는 놈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번 경주는 2번 마 고출력이 워낙 경주 조건이 좋아요. 비록 58kg 부담 중량이 올라갔지만 이번 경주는 오랜만에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2번 쌍용 신화가 있지만 제 생각엔 박성광의 스타일상 이거 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인코스로 들어온 1번 마 고출력. 쌍복으로 대가리로 놓고, 이건 쌍식도 아마 배당이 좀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막상 현장에 가면요. 부담 중량이 좀 높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 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가 들어가는 1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마 꺾고 두 방으로 압축. 가능하면 두 방으로 압축해서 찍어 먹기 들어가는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자, 1경주였고요.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잠겨가지고 조금 목소리를 좀 낮춰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 5경주, 이제 메인 승부 두 개인데요. 자, 1경주와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리가 또 하나 있죠.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자, 예측권 20장 걸리면 한방 갑니다, 이거. 자, 5번 마 성공 여신. 3전 2승이죠. 3전 2승. 대본 경주는 4등급의 이제 승분제인데 직전 경주 워낙 여유가 있어가지고 감량을 별로 못 받았어요. 홍건이가 너무 지지고 나갔습니다.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현장에서는 막상 믿어 못 믿어 분위기로 아까 1경주보다는 좀덜 팔리는 것 같죠? 인기 대가리인 대가리인데 아까는 올 대가리였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 이번 새로운 태양 같은 게 대들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 경주 5번 성공 여신을 놓고 2번
새로운 태양이 들어온 본전을 하고요. 하나짜리 한 방에 예측권 20장 한탕 때리겠습니다. 이런 거 찍어 먹기 달러박스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삼경주는요. 5번마 성공 여신을 놓고 성공스런 메인 승부로 한방 딱 걸린 한놈 5번 성공 여신 놓고 시원하게 한방 조져 보겠습니다. 5경주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 자, 제주마 3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이고요. 요번 경주는,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 강력한 대가리가 없죠. 그래서, 요번 경주는 충만 잘 잡으면 한구라 할 수가 있는데, 믿는 축이 있기 때문에,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는 짭짤한 중배당이 예측이 됩니다. 자, 믿는 축을 놓고, 이건 뭐, 여기서 어떤 놈, 저떤 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우리 회원님들하고,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지금 1번 불빛의강, 3번 일대강자, 5번 백호전사, 8번 노을사랑. 자, 이네 마리가 엇비슷하게 팔리죠? 그래서, 믿는 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철의 레이더에 딱 걸린 믿는 축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두 번째 메인 제주 5경주 멋지게 한방 때려 먹을 테니까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경마 과천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과천 3, 5, 6, 9, 11. 제주는 1, 3, 5. 과천이 5, 6, 9. 제주는 3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좀더 좋은 예상으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